내려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대로 말하라의 연출을 맡으신 김성은 감독님도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요.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과 함께 우리 배우분들을 함께 차례로 맡으신 극중 캐릭터의 간단한 소개 말씀까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본대로 말하라 연출을 맡게 된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 처음이시라고요, 감독님. 많이 긴장되시죠? 네. 우리 본대로 말하라 어떤 드라마인지 먼저 좀 소개를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본대로 말하라는 제목 그대로 본대로 말한 그 안에서 단서를 찾고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차근차근 범인에게 좁혀가는 범인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아픔을 치유해가는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네, 본대로 말하나 저희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자, 이제 장혁 씨. 네, 안녕하세요. 본대로 말하라에서 오현재 프로파일러를 맡은 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본대로 말하라에서 사무사 차수영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대로 말하라에서 광역수사대 황하영 팀장 역을 맡은 진서영입니다. 네, 굉장히 어울리는 역할을 또 맡으신 것 같아요. 장현성 씨. 네, 안녕하세요. 저 광수대 수사과장 최영필 역할을 맡은 장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광역수사대 양만소 형사 역할을 맡은 유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본대로 말하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장혁 씨부터 우리 OCN 드라마로 3년 만에 또 컴백을 하셨잖아요.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장르물 안에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단서를 찾아가는 이런 수사도 좀 재밌을 것 같았던 분도 있고 그리고 오현재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 상황을 캐릭터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그 문상원 분이랑은 예전에 이제 그 보이스라는 작품에서도 같이 한번 또 작품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최수영 씨도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되셨나요? 저 역시 장르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회마다 너무 사건도 재밌고 물론 스릴러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제목 본대로 말하라가 얘기하듯이 작품 전체가 주는 메시지 본대로 말하는 수영이 어떤 오직한 성격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좋아서 네, 마음이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수영 씨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진서연 씨는 어떤가요? 네, 저는 본대로 말하라 라는 작품을 김호성 감독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제가 맡은 광역수사대 황하영 팀장은 되게 흔치 않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이 역할의 롤을 맡고 계시는데 되게 유니크하게도 여자 형사고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 범죄 사건의 판을 설계하는 캐릭터여서 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장르에 기대했고 그래서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성 씨. 글쎄요, 이제 장르물이라는 것이 최근에 급격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흥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배우로서도 그렇고 시청자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요. 이 팀은 제가 처음 작업을 해본 팀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장르물에서 팀워크를 많이 맞추신 아주 호흡이 잘 맞는 팀이라고 제가 들었고 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이죠. 대본이 뭐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 진선 씨가 광수대에서 판을 설계하는 황하영 팀장이라면 저는 이제 광수대의 판을 키우고 싶어 하는 야심과 수사 과정이거든요. 제 캐릭터도 역시 마음에 들고 해서 네, 결정했습니다. 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유승수 씨. 저는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평소에 소녀시대 팬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수영이가 패스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소녀시대 팬이었기 때문에 성덕이시네요. 네, 역시 유승수 씨의 역할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